오케이. 그래서 말하기 테스트 먼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친구들이다라는 얘기 하고 싶어. 그럼 내꺼. There is my friends. 그들은 영어로 뭐죠, 그들? 영어로 그들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들이 뭐죠? There? 맛있어. They are friends. They are friends. They are friends. 뭐래요? They are friends라고 그러죠. They are friends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시호가 there 하고 they를 헷갈리는 것 같은데 there는 고기이고요. they는 그들이고요. 응? 알았어? 그럼 friends는 뭐예요? 그들 무슨 씨예요? 어떤 것이죠? 어떤 것?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R. 자, 또 얘기할게. 다섯 번째. R은 뭐다? 에? 에? 어디 어디 에? 어디 어디 에는 에시겠고요. R는 뭐다? 비동사다. 근데 또 선생님 무슨 얘기할 것 같아? 그다음에. 해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선생님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 거 네가 해봐. 얘기해봐. 선생님이 이제 다섯 번째 얘기하는 거 그동안 네번 들었잖아.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어? 바뀐다고 비동사 바뀐다고 뭐 이렇게 설명했어 선생님? 오, 그렇지. 것을 것이다 만드는 거 또? 또 선생님 설명할게. 다섯 번째로 어떤을 어떻다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뭐 오케이 비동사는 것을 것이다 어떤을 어떻다 또는 있다라는 이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세 가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설명해 주는 거지. 알았어요? 오케이. 여기는 어떤 것이 왔죠? 친구들 왔죠? 그러면 이렇게 합치니까 뭐가 됐다? 친구들이다. 그 다음에 there하고 they하고 다르다 했어. 그들은, 그들 친구들이다가 아니고요. 그들은 친구들이다. 그래서 걔들은 친구들이에요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된다? They are friends. They are friend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내 친구들이야. They are my friends. They are my friends. 오케이. 그러면 my는 무슨 뜻이야? my. My. 나의. 누구누구의. 오케이. They are my friends. They are my friends. 그러면 여기에 1이나 뜯고 싶어. 뭐라고 물었냐? 이렇게 물었을 거야. 잠깐만. Who are they? Who는 무슨 뜻이에요? 너랑 장난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고요. Who는 그거 아니고요. 가르쳐 줄게. 누구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은, what? what은, 무엇이지? What은 무엇이고요? Who는 누구고요? 그래서 걔들은 누구냐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고?
Who are they? 하면 되고, 걔들은 내 친구들이에요. 하고 싶으면, Who are they? They are my friends. They are my friends. 오케이, 남자들께서. They are pictures. They are pictures. Pictures 쓸 수 있죠? 그쵸. 오케이. 쓸 수 있도록 연습해야죠. 오늘 쓰는 거 알잖아요. They are pictures. 오케이. 그러면 they are pictures. pictures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pictures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They are pictures. What are they? 저것들이 뭐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저것들은 무엇인가요? What are they? 그치? 어, 뭐? 어, 사물을. 사물은 뭔가? 사물은 뭔가? 그거 뭐야? 뭔가? they는 사람이 여럿일 때도 쓰고 사물이 여러 개일 때도 써요. 아니, 뭔가 사람은 공부하는 마음이 사물은 그래? 뭔가 좀 어색해? 우리말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아니, 사물은 뭔가 어. 뭐 공매가 난 있잖아요. 어. 근데 사람 대기할 때는 공할 수 있고 물건 그렇게 느껴져. 어, 그 영어랑 우리말의 다른 점이야. 오케이, 그래서 저것들은 무엇인가요? They, what are they? What are they? 그것들은 사진들이에요. They are pictures. They are pictures. 네, 계속해서. 어, 그것들은 내 사진들이야. They are my. They are my pictures. They are my pictures. 오케이. 계속해서, 어, 그것들은 옷이에요. They are my clothes. 여기 not way라는 말이 있나? They are clothes. 쓸 수 있죠? They are clothes. They are clothes. They are clothes. 그것들은 옷들이에요. 계속해서, 내 옷들이에요. They are my They are my clothes. They are my clothes. 오케이, 그럼 이래서 듣고 싶어. 그것들은 나의 옷입니다. 이랬는데 나의 옷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My clothes.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싶어 물으면 될까? They are. 오케이,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What? 나의 옷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What are they? 그렇죠. 그것들은 뭐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They are my clothes. 오케이.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are they? What are they? 내 옷이에요. 그것들은 내 옷이에요. They are my clothes. They are my clothes. 오케이. What are they? They are my clothes. 묻고 답해볼까요? What are they? They are my clothes. Okay, 그 다음에, 그것들은 신발이에요. They are shoes. They are shoes. They are shoes. Shoes 쓸 수 있죠, 그쵸? 어? They are shoes. Shoes. Okay, 그것들은 내 신발들이에요. They are my shoes. They are my shoes. They are my shoes. Okay, 그럼 나의 신발들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것들은 무엇이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은 무엇이니?는 영어로 뭐, What are they? 하면 되겠죠, What are they? 그것들 뭐예요? 그것들 뭐예요? What are they? What are they?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They are my shoes. They are my shoes. They are my shoes. Okay, 다음에 됐어. 오케이, 뭐죠?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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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거는? 발음은 몰라. 스펠링은 아는데. 어떻게 스펠을 아는데 암기라고 했는데? Scissors. 그러게 신기하네. Scissors. 뭐래요? 클래스 카드로 공부할 때 따라서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공부했나요? 응? 어? 따라서 읽으면서 공부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따라 읽. 금요일에 바로 했어. 따라 읽으면서 공부해야지, 그치? 됐습니다. 뭐라고? Scissors. Scissors. 내가 하려고 공부하다가 사는 게. 오케이. 그 다음 신발들. Shoes. 한번 써볼까요? 맞았나요? 네. 오케이. 동그라미 하시고요. Shoes. 자, 그래서 애완동물들. Pet. Pet. 얘는 굳이 안 써도 돼. 쉽죠? 확인해볼까? Pets. 그렇지. 친구들. Friends. Friends. 써볼까요? Friends. Friends가 아니고 Friends. 그 소리는 약해서 없어져요. Friends. 잘 됐나요? 확인할까요? Friends. 맞았나요? 네. 아니, 에! 어? 이거만 N. 아. 다 맞았는데 N만 들었어. 두 번 쓰세요, 그러면. 이런 N. Friends. Friends. 됐나요? 다음 갑니다. 이다, 있다. R, M, R, E 모두 다 이 뜻이죠. R. 그 중에 이 책에는 R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 개니까. R은 여러 과 함께 쓰이죠, 주로. 오케이, 그러면 M은 누구랑 같이 쓰이죠, M은? M. I. 그렇죠, I랑 쓰이고. Is는? There. He, she, it 과 함께 쓰이죠. There is 뒤에는 한 개가 오죠. 한 개. There is a book 이런 식으로. 얘는 is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is랑 쓰는 거죠. 그러니까 there is는 있다란 뜻이고 뭔가 한 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There are는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죠. 오케이. Okay. R는 누구랑 같이 사용해요? R는? We are, you are, they are. We는 무슨 뜻이죠? 우리, you는 너, 너희들. 너도 되고 너희들도 돼요, you는. They는 그들, 그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림들, 사진들. Pictures. Pictures. 한번 써볼까요? 잘 됐나요? Pictures. 지호가 지금 선생님이랑 하는 걸 지호가 집에서 해야 되는 거야. 확인해 볼까요? Pictures. 아, 맞았나요? 그거 왜 안 가져갔었어, 우리 그쵸? 선생님.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접어놓고 집에 가져가는 거라 그랬지? 시험 치고. 공부해봤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고 나서 시험 치세요. 네. 선생님, 뭐 하라고 쪽지 보내줬었죠? 네. 이거 보고 카드 공부하고 나서 시험 치세요.
했나요? 네. 오케이. Pictures. 시험에서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옷은? Clothes. 적어볼까요? Clothes. Clothes. 확인하겠습니다. Clothes. 나왔나요? 오케이. 다 됐네. 시험 치고 배드하세요. 아,